동원 씨,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다? 아, 진짜? 예. 뭐, 저도 막내고, 우리 남편도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좀 여유로운 편이고, 시어머니가 지혜롭게 다 했는데, 부모님 살아생전에 1, 2, 3 공평하게 다 나눠줬던 것 같아요. 아들들에게만, 딸은 아니고. 근데 저희 친정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조그만 땅이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친어머니를 모셨으니, 어머니 딱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는 그 준비를 할 때 큰 오빠가 이 마지막 그 남은 거는 초상이 이제 장례 비용 마지막 정산하고 남은 돈이건 땅이건 이거는 인경이가 굉장히 수고했으니 다 주도록 N분의 1로 나눈 후에 모자라면 장례비를 다 주도록 하자라고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장 찍어준다면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 장례식 아니 그 땅이 이제 저한테 줘라 그랬으니까 큰 오빠가 그랬으면 제가 다 받았어야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섭섭하죠?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더군다나 어머니 장례식 때 그 손님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가장 고액의 봉투를 낸 걸 알고 있는데 명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막내딸, 막내 며느리 마음이 아니라 엄마 마음으로 보면은 깨물어 손 아픈 거 없겠지만 그래도 인경아 너는 막내고 아직 현역에 있고 계속 벌 수도 있을 거고 하니 그거 별로 이렇게 탐내지 말아라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봐도 서운하지도 않고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형제 측에 많이 간 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못 가졌어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덕분에 저는 앞으로 잘 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는데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코앞에서는 욕심이 나는 게 사람인지라 뭐 내가 장남이니까 아니면 내가 뭐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병수발 할 때 내가 돈 제일 많이 냈으니까 이러면서 10년 모셨어요. 10년 모셨으니까 하면서 차등을 바라는 것도 인간의 마음일 것 같기도 하고요. 모시고 봉양을 했던 사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잘했다. 부모의 노후를 같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인경 언니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엄마 마음의 입장에서 서서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을 때는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아까 밥 먹은 사람 내면서 아무나 내면 어때? 그건 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안 낸 사람이 밥값 누가 냈어? 그럼 아무나 내면 어때? 이러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를 깨지는 거라는 거죠. 진짜 희한한 것보다 잘 어울린다는데. 뭔가를 베풀었을 때 고맙다. 정말 너의 배려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참 지금 편안해졌다라고 얘기 한마디에 인간관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당연히 너가 좀 많고 막내고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 형제 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엄마는 평소에 그랬어요. 내가 장판 밑에 만 원짜리를 깔아가지고 내 저기 기저귀 한번 갈아채줄 때마다 주시겠다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손주들도 와가지고 할머니하고 앵기는 손주한테 용돈 주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김옥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하게 아니면 내가 좀 뭐 조금은 어려운 형제들한테 나눠줘도 나는 괜찮겠다. 공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가짐의 문제지. 다 형이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형은 동생이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유산의 문제. 유산의 문제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운명하신 직전이니까 우리 자식들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나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누구 얼마 줄도 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난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알아 우리가 들었나? 그래놓고 거기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 위에는 큰형이 얼마 그렇게 하고 어머님이 거기에 조금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알아서 재산 분배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재해석의 원칙이 뭐냐? 어머님이 재해석의 원칙은 자식끼리 화해예요. 조금 없는 애 더 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니까 형제의 문제가
결국은 형제의 문제에 분란이 나는 게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요. 네. 이게 부모님이 네. 물려줘야겠다, 유언상속을 해야겠다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상황이 보통 발생하는 네, 가정들이 네, 많아요. 네.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평생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치매로 고생하시는 걸 다 돌봐서 모시고 살다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당연히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은 다 그냥 윤택하게들 사시니까 고 할머니 집, 우리가 생활의 터전으로 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동인천 한복판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 공시지가 2억 4천만 원짜리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 거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1대1로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 뭐 이런 게 재산 들어오면서 그 조그만 것도 나누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은 멍해지는 거야. 할머니,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는 그냥 햄머로 뒤도 꼭 재산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지난 30여 년의 당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이게 뭔가라는 햄머로 탁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연예인으로 돈을 벌 때여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을 쫓아다니면서 재산 포기각서를 제가 돈을 얼마 드리면 포기각서 찍어주시겠냐고 해가지고 서울의 뭐 호텔에 만나서 제가 다 돈을 드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재산 포기각서를 다 이걸 받아줘서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 법으로도 나라가 굳이 1대1로 그러니까 뭐 상황마다 다 다른데 1대1대1로 이렇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면서도 그 부모님을 참 올바로 이렇게 공양을 하고 모시고 산 자식에 대해선 그 기여분을 정말 좀 크게 확실하게 저희 처제도 보면요 네. 그 44시 처제가 44시예요. 네, 네, 네. 근데 독신녀예요. 자기는 무조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지금 회사 다니면서 돈 벌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 결혼 안 한다는 독신녀예요. 네. 근데 조카들이 이제 남동생 조카도 있고 우리 언니 조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처제가 그 혼자 살아도 뭐 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야. 다 들어놨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 우리 처제는 왜 혼자 사니까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제하고 처남 있길래 내가 그랬어. 처제 진짜 혼자 살까? 형부 저는 혼자 살까? 저는 딱 정했어요. 그러면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누구 이름 해놨어? 아 누가 가져가 가족이 가져가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야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처제가 그래요? 이거 결정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처제가 종신이 되면 봐봐 언니 딸한테 줄 거야. 줄 거냐? 남동생 딸한테 줄 거냐? 그걸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니 딸한테 주겠다는 거야. 남동생한테는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 별이한테 가는 거죠. 우리 딸한테 가는 거죠. 우리 처제 종신보험은 저희한테 왜냐면 매형이 매형이 말을 꺼냈는데 매형이 말을 꺼냈는데 매형 앞에서 저쪽 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근데, 말을 잘 들으셨어야 됐어요. 우리 처제의 종신보험은 저한테 지금 방금 그랬어요? 스튜디오로 처제분 전화 왔는데 그동안 사준 빤스 다 갖고 가래. 대박자로 봅시다. 잘 살고 우회하면 1등이죠. 못 사는데다 우회도 못 하면 4등입니다. 잘 사는데 우회 못 오고 못 사는데 우회하면 어느 게 낫냐. 사람 따라 그게 가치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꼭 보완해야 될 게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그거는 무지하게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개발 1년도 안 해 이거는. 마음개발 5개년도 해서 경제개발 마음개발이 따라가줘야 이게 균형을 이루는데 돈은 많은데 마음이 못 따라가니까 지금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속담도 틀려요 지금은. 재산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다 틀린 속담 됐어요. 재산이 왜 3대 안 갑니까? 30대도 가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속담이 틀려진 데니까. 재산이 왜 못 갑니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맞아요. 그때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 가르쳐 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물려주면 없애는 재산이 아니라 물려주면 더 키워가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나는 자식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나 그걸 뭘 상의하세요.
아버님이 알아서 좋으실 대로 하세요. 기부를 하시든 자녀에게 주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 잘 키운 거고요. 예.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물려주려고도 해야 되지만 적어도 내 새끼들이 내가 임종을 앞에 뒀을 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자식으로 키웠는가도 또 한 번 점검을 해본다면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의 관계가 좋은 유산도 상속되게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